그렇게 관계와는 정반대적 인생을 살다가 관계의 끝판왕인 결혼을 해서 어떻게 잘살 수가 있겠냐고. 하지만 글을 못 쓰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야, 뭐 요즘 재미난 거 없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든 네가 한게 아니더라도 요즘 뭐 남이 하는 거라도 뭐 보고 본것 중에 뭐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거조차도 없어. 그래서 이게 데이트의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데이트할 때 남자는 아무것도 뭐 할거리, 같이 할거리, 이야기할 거리, 안 들고 나가. 재미있는 이걸 안 들고 나가고 그냥 덜렁 씻고 지갑만 들고 나가. 들고 나가고. 여자는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 속옷 새거 입고 화장 찍어 바르고 나가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들고 나간 게 없어. 왜 그럴까? 이게. 둘이 뭐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까, 뭐 매력이 없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일상이야.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게 일상이라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 자체가 노잼이고요. 인생 자체가 노잼인 사람들. 근데 나란 사람 자체가 노잼이고 인생 자체가 노잼이면서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성적 매력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믿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 자본주의에서 착각되기 쉬운 거라서 제가 옛날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일본 로맨스 영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 나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우기고 싶잖아요? 나는 매력이 있다. 하고 우기고 싶으면 어떤 사람과 어떤 이성과 한집한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벽에도 장식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창문도 없고, TV 또는 폰, 컴, 이런 전자제품, 책, 보드게임, 이런 놀거리 하나 없는 상태에서 상대와 난 일주일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당신이 매력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와 나라는 사람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거리, 할거리, 대화거리가 있는 게 이게 내 매력이에요. 매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가장 가성비가 높고 쉽게 할수 있는 게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이 대화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귀서라는 건 특별한 대화의 테크닉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대화의 테크닉인데, 대화 자체가 일상적 습관이지 않아.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귀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성격의 문제, 성격의 문제, 말빨의 문제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에 답정너 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핵 노잼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자체로 꼰대 틀딱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이 들면 꼰대 틀딱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뭐 때문에 꼰대 틀딱이라고 한다? 점점 더 졸라게 재미가 없어. 근데 심지어 뭔가 자꾸 요구해. 받아 먹으려고 들어. 그리고 지랄해. 그래서 꼰대 틀딱이인 거야. 재미있는, 나이 먹어서도 계속 뭔가 할 거리를 주고 재미있는 걸 주면 꼰대 틀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못 하는데 나는 재미도 없어, 말도 못해, 나이도 먹었어. 근데 난 꼰대 틀딱 안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쉬운 게 뭐야? 좀 전에 알려드린 위치. 나는 뭐 생긴 것도 별로고, 스타일도 별로고, 재미도 없고, 말도 못하고, 매력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꼰대 틀딱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럼 뭘 하면 되냐고. 간단해요. 왜? 왜 이러면 돈을 많이 쓰면 되냐고요? 돈을 많이 펑펑 쓰면 다들 재밌어해. 세상에 돈 쓰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 아, 꼭 앉아생겨도 돼요. 돈만 펑펑 쓰면 돼. 막 요트 데려가고, 막 오마카세 막 사주고, 막 명품 선물해주고, 다들 전용비에 탱겨갖고, 다 유럽여행 가고 그래. 막다 너무 재밌다 그래.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이니 잘생겼니 뭐이냐. 사실, 존잘남. 요즘은 아까 보니까 지원이 엄마 그런데 요즘 그냥 존잘이라고 안 하더만요. 존잘과 대존잘이 따로 있더만. 요즘 진짜 잘생긴 건 존잘이라고 안 그러고 대존잘이라고 하더만요. 여자들이 왜 대존잘을 좋아해? 네? 잘생겨서? 아니에요. 재밌어서. 잘생긴 게 재밌는 거야. 어? 아시겠어? 잘생긴 게 재밌는 거라고. 돈 펑펑 쓰는 게, 돈 펑펑, 돈 쓰는 게 재밌는 거야. 제발 좀 제대로 알아요. 그냥 잘생긴 게, 잘생긴 게뭐 대단하다고.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지. 잘생긴 거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절로나고 신이 나. 잘생긴 게. 그렇죠. 곧 마찬가지로 돈이 왜 자꾸 사람 잘생긴 게 전부다, 돈 많은 게 전부다. 왜 그런다? 돈 쓰는 게 너무 재밌거든.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봐봐. 왜 꼰대가 왜 꼰대인지. 왜 꼰대? 맨날, 어? 뭐가 맞고 틀리고, 뭐, 그럴 수 있고 없고, 뭐, 어? 나라면 안 그러고, 뭐, 어?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혹은 나 이런 꼰대 틀딱들이 하잖아. 세상이, 뭐, 글러먹었니, 뭐, 어? 요즘 애들이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어? 뭐가 맞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래서, 잘생긴 게 재밌는 거고, 돈 쓰는 게 재밌는 거고. 잘생기고 돈 펑펑 쓰는 것처럼, 응?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게 재밌어야. 그게 대화다. 그 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한테 이야기라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아, 이건 이야기 거리가 되겠다. 하는 걸늘 찾는, 이게 베이스가 되겠죠. 이게 개인주의자의 힐링 거리를 찾는 인생이냐, 아니면 이야기꾼의, 거리를 찾는
인생이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이런 부분에서 이걸 결혼이란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 판단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결혼이란 관점에서 가장 좋은 여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목표에 배우자가 있느냐, 이거 갖고 따지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 목표에 배우자가 있느냐를 따지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이게 시대적 문제다. 살면서 그 요즘은 누구도 자기 인생을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라고 설정하지 않아요. 여자가 더 돈이 많을 때는요? 그럼 혼자 살면 되지, 그냥. 이런 문제라고요. 그리고 맨날 나는 뭘 하면 행복할까? 나는 뭐를 진짜 좋아할까? 이런 거. 그래서 내 취미, 내 관심사, 이런 것들 위주로 졸라게 사는 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남이 없어. 남친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뭐 상관없고 심지어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같이 살아도 똑같아. 아니, 평생을 저렇게 살던 사람끼리 부부랍시고, 예? 결혼해서, 예? 법적으로 무슨 뭐 혼인신고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 달라? 달라지냐고, 이게. 저렇게 평생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해서 갇힌 집에 살면 달라지냐고. 그때부터는, 아, 이 이야기, 유튜브 보다가, 아, 이 이야기, 신랑이랑 이야기하면 신랑이 참 재밌어 하겠다. 신랑하고 재미있게, 대화거리 되겠다. 이러면서 누가 유튜브 보냐고. 안 보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개인주의 힐링적 관점에서 그게 없다. 그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자체가 잘될 수가 없어. 그때 이 결혼해서 잘살 거란 전제가, 나는 결혼 잘할 거다. 이 전제가 마치 무슨 자기 인격, 상대 인격, 서로 뭐 코드, 잘해준다, 같이 사니 행복하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샀다. 아니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결혼의 문제는 너만의 문제이거나 네 결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 과거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네 인생에 남이 있었어.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네 인생의 비전에 거기 남이 있었냐니까. 없었잖아. 너 그냥 평생 네 인생만 생각하고 너만 생각하면서 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뭐 하면서 나는 어디에 살고 싶고 뭐 이런 거할 거고 뭐 저런 건안할 거고 난 지금 뭐가 될 거고 뭐 무슨 옷을 살 거고 뭐 남이란 자체가 방향성이 없잖아. 너 맞잖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관계와는 정반대적 인생을 살다가 관계의 끝판왕인 결혼을 해서 네가 어떻게 잘살 수가 있겠냐고. 너 평소에 누구한테 막 자주 찾아갔어? 막 자주 연락해?
거기서 대화하면서 서로가 재미있게 할 대화를 대화거리를 찾아서 그런 게 발견되면 연락해서 상대방한테 재미 주고 너 이렇게 살았어? 안 살았잖아. 그럼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혼자 못하는 바탕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이건 말빨 문제, 대화 테크닉 문제가 아니다. 대화 테크닉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치기 어렵다. 나이가 처먹으면 처먹을수록 그래서 졸라 꼰대가 되는 거다. 꼰대가 별개 꼰대가 아니라 그냥 지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지가 옳대. 또 누구 보고 자기한테 맞추래. 이게 꼰대예요. 여러분들은 저런 새끼 만나고 싶으세요? 평생을 지 생각밖에 안 해. 그리고 지가 옳대. 뭐가 맞대 자꾸. 입만 열면. 그리고 뭐하면 자기한테 맞추래. 아, 그런 새끼가 꼰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는 뭐 이쁘든 뭐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면 이쁘고 나발이고 뭐 밥을 사주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하면서 그거 할 생각이 있냐고. 안 한다고. 이 꼰대는 그래서 꼰대는 귀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설하고 배워갖고 이 꼰설을 써먹으면 나가리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막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이타적 인생을 살아라, 뭐 관계적 인생을 살아라, 뭐 인내해라, 희생해라, 배려해라, 뭐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겠냐고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타적 인생이라는 건 도덕적 컨셉이 아니고요. 이야기꾼이죠. 이야기꾼이라 엔터테인먼트적 연예인적 발상의 접근이란 말. 연예인적. 아니 여러분들 대인관계 잘하고 싶다. 이게 뭔 뜻인지는 알면서 이게 그거예요. 인기 있고 싶다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인기 있고 싶다라고 뜻이라고요. 제발 그걸 맨날 이뻐진다는 걸로 이뻐지고 섹시해지고 이상한 걸로 갖다 붙이지 말고요. 대인관계 잘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건 졸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려면 인기는 누가 줘? 인기를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잖아. 연예인들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팬이란 말이야. 팬. 팬의 요구. 니즈를 충족시킬 연예인의 컨텐츠를 가지는 게 연예인의 기본적인 발상이란 말,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뭘 찾아서 보여줄까? 이게 기본적인 발상이란 말.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난 놈들은 연예인하고 못난 놈들은 민간인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게 잘나고 못난 거의 차이인 거죠.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나를 향해 있으면 민간인인 거고 민간인도 넘어갔고 이건 꼰대 틀딱 범죄자. 남까지 망치는 범죄자. 방향성이 상대를 향해 있으면 그게 바로 연예인. 그게 미법술사. 이야기꾼. 그냥 방향성의 차이예요. 방향성. 그래서 보면 눈치가 더럽게 없다는 인간들 주변에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주변에 보면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100% 눈치가 더럽게 없어. 자 보세요. 눈치가 더럽게 없다는 걸 더 알기 쉽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가 도대체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걸까요?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더럽게 없어. 그럼 도대체 눈치가 더럽다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뭘 보고 쉽게 알 수 있죠?
뭘 보고 쉽게 할 수 있어요? 맞춰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엄청 찔릴 거야, 이제. 뭐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 궁금하죠? 나는 눈치가 더럽게 없는 인간일까? 그 눈치가 조금 있는 인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이고, 빼박 속일 수가 없게. 증거가 있다니까. 그 뭘 거 같냐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눈치가 더럽게 없다? 눈치가 더럽게 없다는 표현에는 약간 그냥 둔하다, 못났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민폐마저 끼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비난적 느낌이 있죠. 준선이 모세. 그러니까 뭘 하면 사람들이 그게 눈치가 더럽게 없어. 진짜 눈치 진짜. 눈치를 밥 말아먹었나 봐. 야, 이걸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이걸, 뭐가 눈치가 더럽게 없는지를 모르시는구나. 야, 진짜 미치겠다.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 뭐가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건지를 모르는 게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어? 이게 약간 둔하다, 센스가 없다, 이런 느낌이냐, 민폐마저 끼치는 느낌도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그거예요. 네? 이게 그거라고. 지가 무슨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 말을 하길 원할까? 이걸 구분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남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원할지 안 할지를 구분을 못하거나 구분을 할 생각조차도 없어. 그럼 그게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자 이거죠. 이게 그거잖아. 이게 그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을 평가를 안 해도 스스로 평가가 되겠죠? 당신이 그도 지금까지 글 썼던 거, 당신이 누군가한테 카톡 보냈던 거,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말했던 거 갖고 이걸 판단해 보세요. 그럼 간단하죠. 당신이 지금까지 글 썼던 거, 카톡 보냈던 거, 대화했던 거, 이걸 갖고 판단하시면 쉽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조차 구분을 못하거나 또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무 똥을 싸고 싶어. 난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 어? 할 데가 없어. 어? 넌 들어줘야 돼. 어디 똥이 마려. 싸야겠어. 라고 해서 이야기를 그냥 했던가. 그게 바로 눈치가 더럽게 없는, 눈치를 밥 말아먹는, 그게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눈치가 더럽게 없다. 눈치를 밥 말아먹었다. 응? 센스 더듬이가 잘라졌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기꾼이 아닌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현대인이라서 솔직히 다 이기주의자고 나밖에 모르고 모든 일상과 문화, 상품, 소비가 다 나 중심으로 굴러가니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못 고치죠? 어? 저 정도 치면 광견병이야. 못 고치잖아. 나는 이걸 지금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표정을 보면 막 승질내고 이게 아니야. 웃고 있잖아. 개그치고 있잖아. 이걸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바탕 위에서
어떤 현명한 센스를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야기꾼으로서 살수 있을까? 요 부분을 고민을 해보라는 거란 말이야. 요 고민을 먼저 해보라는 거란 말이야.